네, 이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요, 로봇 시장은 연일 뜨겁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이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. 이 삼성발 이슈로 투자자들 로봇 기업에 관심이 좀 높아진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요, 12월 10일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휴림 로봇, 로보로봇 등 최소 18%에서요, 최대 60% 이상까지도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.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 뛰어든 만큼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로봇 테마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?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오늘 장에서도요, 로봇 쪽 테마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. 휴림 로봇도 4%, 뭐, 네. 티로보틱스도 2%, 뭐, 로보로보는 지금 15%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네.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우리 이 이슈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분명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옥석 가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, 재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금일 좀 이슈로 보자면 이제 티로보틱스인데,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용 진구 로봇이죠. 그리고 이제 OLED의 필수인 진공 이송 로봇이 진공 로봇, 진공 이송 로봇이요. 예, 공급을 하고 있고, 뭐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LG전자, 뭐 삼성전자, 뭐 BOE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, 일단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근래 들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웨어러블이라고 하죠. 웨어러블 이제 로봇 체험관도 설립을 했고,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이제 입는, 그러니까 입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, 그거 자체도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, 보조 이 힘을 못 쓰니까 입혀서,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게끔,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거든요. 그거 관련해서 이제 티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진행 중에 있고, 뭐 KT나 또는 이제 보시면은, 서빙, 그러니까 TV에도 선전을 하죠. 또 서빙 로봇들도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도 마찬가지로. 그렇게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현재 그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, 보통 이제 그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,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제어 기술 센서죠. 그 센서 관련해서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, 물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, 저희들 이렇게 보면 그 지나다닐 때 보면 자동차 앞에 이렇게 그 유리 모양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레이더인데, 그 관련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진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,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일단 보시면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그 상승폭을 좀 흐름을 반납하고는 있는데, 이전에 이제 수급들,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수급들이겠죠. 이 수급들 자체가 좀 강하게 상승 모습을 보여줬었고,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, 보실 때는 항상 이런 게 수급들이죠. 물론 이제 그 삼성이 쏘아 올린 것 때문에 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, 이런 자리들 이렇게 그 수급 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갖췄고,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재무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, 금일 이제 그 상승 모습과 하락, 상승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에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적인 파동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그 신규보다는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. 네, 많이 급등한 만큼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, 이런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, 어쨌든 티로보틱스가 이런 진공 로봇 분야 사업 기반을 통해서 의료 쪽이나 물류 쪽으로도 함께 나아가겠다, 이런 좀 포부를 전한 거잖아요.
그러니까 바이오슈트라는 게 그걸 입으면은 이제 로봇처럼 그렇죠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? 네. 아, 재활 로봇. 이런 것들은 병원 쪽이랑도 같이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네. 이어나갈 수도 있겠네요. 병원 쪽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시험 단계이긴 한데 뭐 군인들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군인들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네, 입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 쪽들은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 산업이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T로보틱스가 많이 급등을 보였고 로봇 중에서도 오늘 특히나 로보로보가 15%대까지도 급등력을 보여요. 물론 네. 이 T로보틱스도 장 초반 같은 경우 13%대까지도 급등력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네. 지금 은봉으로 약간 전환이 되긴 했어요. 다른 종목들, 대장주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전망이 어떻다고 보시나요? 아, 일단은 뭐 수급적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그 기관들 외인들 수급보다는 일단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겠죠. 큰 개인 투자자들의 네. 네.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 종목들 자체가 거래량이 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이렇게 이제 그 테마 한번 불면 이쪽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대장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 일전에 들어왔던 대량 수급 이후에 덜 빠져 나간 뭐 T로보틱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도 좀 안정적이어서 네,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